여수시는 올해 335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실시되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중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를 보유한 곳으로 고압설비 화재 폭발과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의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장 대응훈련과 토론훈련으로 구성됐으며 13개 기관 7개 업체 4개 병원 3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했고 소방차 등 장비 4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단계별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대응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의 대안 방안을 찾았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시민 안전과 노동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신한 천일염이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수급 조절, 가격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자 유통 방식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신안군, 남신안농협, 하이, 신이, 장산 생산자협의회는 생산자협의회원, 관내 천일염 유통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천일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위탁 판매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천일염 생산자들과 일반 상인 간의 직접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농협을 통한 위탁 판매로 체계적인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박운양 신안군수는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신안 천일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 변화에 맞춘 포장 단위 축소 등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뒷모습은 앞모습의 표정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지만 화장이나 표정으로 감추고 있는 앞모습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 느껴지며 더 진실해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 더욱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인의 뒷모습을 주제로 작품을 하는 서영화가 김정아 작가는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스런 여인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 소극적이고 슬퍼 보이며 홀로 외롭게 등장을 하며 애잔해 보입니다. 모노톤의 색으로 안개처럼 나타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배경 표현은 여인의 깊은 내면을 추상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며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김정아 작가는 개인전 9회 아트페어 13회 단체전 200여의 참여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고 여수국제 아트페스티벌 사무국장 및 여수국제미술제 추진위원,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뒷모습 작품을 시작한 건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지 않지만 저희 뒷모습에 진실이 있다는 거기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작업은 이게 뒷모습이 너무 어떤 저의 개인적인 것들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좀 더 사회와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또 작가로서 사회의 어떤 이슈적인 것들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소녀에서 여인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지극히 소극적이고 상처 가득한 작가의 자화상이자 이 시대의 여인들을 화폭에 담습니다. 작가는 여인으로서 갖게 되는 소외와 삶의 무게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염원을 담고 있으며 또 다른 시작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아 작가는 자신의 모습이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의 일상을 뒷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그녀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간절한 바람처럼 이 시대의 모든 그녀들에게 치유의 시간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